가지고 보면은 참사람의 경지, 진여 생명의 경지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 그러므로 이름해서 해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영출 제어하여 지어 피한 일세 고명해안이다 그랬어요. 모든 존재를 영원히 벗어난다. 모든 존재를 영원히 벗어난다. 제유 있음 또 3개 25유 그걸 제유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영광이 동로하는 신령스러운 광명이 홀로 드러나는 것에 이르는 것 그것이 피안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는 제유를 벗어나서 회소하면 향대가 회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회향을 설명하기로 하면은 모든 존재 그것을 영원히 벗어나서 피안에 이른다. 그 피안은 뭐라고? 영광이 동로한 신령스러운 광명이 홀로 드러나 있는 그런 경지 거기가 피안이거든요. 그러므로 회향이라고 이름한다. 그 다음에 영사 제취하여 지어 피한 일세 고명 회향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모든 취착, 집착입니다. 집착을 버려서 피안에 이르렀을 때 뭐예요? 집착을 벗어나면 해탈이죠. 해탈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가 회향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참 회향 대단해요. 고명회향이며 영출세법하여 지어 피안일세 피안일세 고명회향이니라. 세상법을 영원히 벗어나면 뭐라고? 출세간법에 이른다. 그것이 피안이 됩니다. 출세간법. 요건 이제 앞서 이제 세상을 세간을 영원히 건너서 저언덕에 이른다. 그걸 이제 영꽃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세법이나 뭐 세간이나 똑같은 거죠. 저기서 영도 세간, 여기는 영출세법 그렇습니다. 그 피안은 출세간. 세상에 그대로 살면서 출세간적인 삶이 돼야지 그 고원육지의 불생연화하고 저기 높은 언덕에이나 잘 다듬어진 그런 그 정원에는 연꽃이 피지 않습니다. 비스온이의 내생차화라. 아주 낮고 습기 많고 진흙탕 이런 곳에서 비로소 연꽃이 핀다. 유마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오온을 가지고 사는 이상은 항상 진흙탕 속에 사는 것이고 새 속에 사는 것이고 세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매일 탁발해서 이 온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온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그 원리 원칙에서 떠날 수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이제 도교에서는 그렇게 좀 안 하고 살려고 신선 노릇, 신선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탄화복기라고 해가지고 저 아침에 해 떠오르는 걸 보고서 그 해의 기운을 받아들여가지고 뭐, 양생하는 방법 같은 게 도교에서는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뭐 벽곡을 한다든지 생식을 한다든지 뭐 등등 온갖 그런 수단과 방법이 다 있지만은 이 태어날 때 오온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은 오온의 한계를 면할 수가 없어. 삼천갑자 동방사기도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오래 산 사람도 뭐 오래 사는 거 이야기하면 그 사람 한 200살 한 300살쯤 됐나 나는 속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조금 비웃거든요. 뭐 2, 300살 살았다면 내가 인정해주지. 그렇지만 기껏해야 100살 전후에 살다가 가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질 거 있느냐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거 있느냐. 내가 이런 그 사석에서 들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온을 가지고 사는 이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정신세계는 오온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는 길이 또 얼마든지 또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사를 초월했다고 그러지 육신마저 죽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마저 영원히 금광석처럼 그렇게 산 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설사 다이아몬드를 하더라도 세월이 오래가면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뭐 이거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육신 가지고 어떻게 오래 살 수 있겠어요. 그대로 오온의 원리대로 살되 그래도 우리 정신은 고결하게 정말 진흙 속에서 피었지만은 향기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연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수행자의 삶이고 불교적인 보살의 삶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거의 환경의 그 위치다 보니까 거의 그런 내용이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양시의 주차라 그랬어요. 회양할 때 어디에 머무느냐, 어디에 사느냐 그랬어요. 어디에 사느냐. 우리가 회양에 대해서 얼마나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까? 무슨 좋은 일 하나 해놓고 그보다 회양을 뭐 훨씬 10배, 20배 그렇게 회양을 하고 그랬죠. 그게 소위 선용기심이라 회양 예를 들어서 작은 것을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보시한 것 물론 중요하고 값집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값진 일은 그 보시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어떤 그 중생들의 문제를 연관시켜서 우리가 마음으로 잘 생각하는 것 그게 선용기심 그 마음을 착하게 쓰는 것 잘 쓰는 것 그런 것이 소위 그 우리가 쭉 보아온 그런 회양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여기는 회양할 때 어디에 머무느냐 그런 뜻입니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이와 같이 회양할 때 저기 수순 불주며 그랬어요. 곧 부처님에게 수순하여 머무는 것이 되며 그랬습니다. 아이 뭐 회양한다 하면 바로 부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부처님께 수순해서 머무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회양 설명한 그대로 회양을 한다면은 그렇죠. 또 법을 수순해서 머무는 것이 되며 그랬어요. 또 지혜를 수순해서 머무는 것이 되며 보리를 수순해서 머무는 것이 되며 의 이건 이제 뜻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란 뜻. 진리를 수순해서 머무는 것이 되며 또 회양을 수순해서 머무는 것이 되며 뭐든지 회양하는 것. 또 경계를 수순해서 머무는 것이 되며 요 경계는 깨달음의 경계라고 봐야겠죠. 보살의 경계. 그다음에 행을 수순해서 보살행하는 것을 수순해서 머무는 것이 되며 진실을 수순해서 머무는 것이 되며 청정을 수순해서 머무는 것이 된다. 이게 회양의 그 결과로서 이러한 그 머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법 통달이라 불자야 보살 마사리 이와 같이 회양하면은 저기 일체 제법을 요달하는 것이 되며 그렇습니다. 회양 잘하면은 마음 잘 쓰면은 그 속에 모든 법을 다 깨달아 통달한 이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저기 승사 일체 제법이라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돼. 회양자라면은 부처님 섬기는 게 된다니까요. 따로 뭐 부처님 하고 가서 멀쩡한 부처님 뭐 먼지 털고 닦고 뭐 그래 할 필요 없이 회양자라면은 선용기심 마음 잘 쓰면은 마음 잘 쓰면은 일체의 부처님을 승사 받들어 섬기는 것이 된다. 무유일부도 입을 승사며 한 부처님도 승사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회양 잘하면 선용기심 마음 잘 쓰면 한 부처님도 받들지 아니함이 없다. 무유일법도 입을 공양이며 회양 잘하면 선용기심 마음 잘 쓰면 한 법도 공양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한 법도 멸기할 수가 소멸해서 파괴할 수가 없으며 회양이 그와 같이 중요합니다. 회양은 뭐라고? 선용기심입니다. 비록 작은 공덕을 닦았더라도 그 뒤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뭘 주면서
오냐, 잘 먹고 잘 살아라. 속으로 그렇게 마음 썼다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아주,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그런 그 악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하더라도, 정말, 마음속으로까지 그렇게, 빌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자세, 그거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승불교, 화엄불교의 그 보살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유일법도 이의과 계이며, 한 법도 어기거나 무너뜨리거나 어길 수 없으며, 회양 잘하는데 어떻게 한 법이라도 어길 수 있고 한 법이라도 소멸하고 파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유일물도 이가 탐착이며, 그렇습니다. 한 물건도 어떤 바늘 하나 실 한 털이라도 탐착할 수가 없으며, 그렇습니다. 회양하는 정신, 여기같이 그렇게 훌륭한 그 회양을 제대로 했다면은 어떤 한 물건도 탐착할 수가 없으며, 한 법도 실어서 떠날 수가 없으며, 또 내외 일체 모든 법이 조금도 멸계함이 있어서 인연의 도를 어김을 보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어떤 작은 문제도 인연의 도를 어길 수 없다. 어기는 것을 보지를 못한다. 그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차원 높은 화엄경 이야기를 읽다가도 늘 깔려 있는 것은 인연의 도리, 연기의 도리, 인과의 도리. 그게 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를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저 법안스님이 만들어놓은 거기에 콩심문대 콩나고 파심문대 판낸다, 내 노래 주제가인데 그거는 안 해놨어요. 제일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그 이치가 바로 그겁니다. 콩심문대 콩나고 파심문대 판나는 이치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살면은 세상은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돼요. 남을 향해서 악담하면 자기에게 악담이 돌아오고, 남의 어떤 재산이나 작은 물건 하나도 손해를 끼치면 바로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온다 하는 그런 이치를 알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전 뭐 늘 하는 소리지만은 인과의 이치, 그게 이제 보통 불교 학자들은 뭐 선가에서는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 하면 마음을 깨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보통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은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엄경은 연기의 이치가 쭉 깔려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쭉 깔려 있는데, 정말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건 연기하고 사실 별 연관이 없습니다. 뭐 연기의 이치가 그 속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건 연기 가지고 설명할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엄청난 일이고 큰 일이기 때문에. 시성정각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이런 정도인데, 이런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은 전부 부처님이더라. 세상은 전부 다이아몬드고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은 전부 부처님이더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연기라는 말로 감히 그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보살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환경이에요. 딱 두 마디야.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 세상과 사람은 이와 같이 비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살행을 할 수밖에 없다. 딱 두 마디입니다. 그런데 그 연기의 도리가 시종일관 깔려 있습니다. 또
그 수행을 해서 성불에 이르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연기에 이치고 인과에 이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의 도 어김을 보지 못한다. 어떤 작은 문제에서도 작은 멸괴함이 있어서 또 인연의 도리를 인연의 길을 어김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인연의 도가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 목에 칼이더라도 믿어야 되는 이치입니다. 인연의 도. 법력을 구족하여 무유휴식이니라. 휴식함이 없나니라. 이러한 이치를 잘 아는 게 법력이에요. 인과의 도리에 대해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끄떡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확실하게 하는 것, 그게 법력입니다. 뭐 법력하니까 법력이 있다 없다 그걸 이제 우리가 기본의 그 상식으로는 뭐 남다른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법력을 구족하여 그 법력이 휴식함이 없나니라. 한 번도 멈추거나 쉬는 것이 없다. 불자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제6 수순견고 일체선근해항이니라. 이게 1년간 공부한 거예요. 이 한 가지 해항이 수순견고 일체선근해항. 견고한 일체 성근을 수순하는 회향,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회향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살 마살이 이 회향에 머물 때, 항상 모든 부처님의 호렴하는 바가 되고, 견고하고 물러서지 아니하며, 법성에 깊이 들어가서 법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서 일체의 지혜를 닦으며 법의를 수순하며 법과 의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지요. 기신론 같은 데서는 법과 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은 드러난 것이라면 의는 그 법에 내재되어 있는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수순하며 법성을 수순하며 여기도 법의나 법성이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법성 원령 무이상 할 때도 사실은 냉정하게 해석하면요. 법과 성입니다. 법은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성은 본질입니다. 그냥 법성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구해요. 법성원령무의상 그 한 구절도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상당히 그 구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법성계 공부를 한다고 조선의 제일 천재 김시습 우리 설잠스님이라고 해야겠죠. 우리는 설잠스님이 법성계를 주석한 성의이치로서 주석한 내용까지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법과 성을 분명하게 나눠놓고 이야기를 해요. 법은 현상이고 눈에 드러난 현상이고 성은 그 본질이다 실상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그래 법과 성은 원융해서 두 모양이 없다. 둘이니까 두 모양이 없다 하는 거지 본래 둘이 없는데 두 모양이 없다 할 수는 없어요. 두 모양이 있으니까 두 모양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은 두 모양이잖아요. 둘이잖아. 그러니까 둘이 없다. 이런 말이 법성원륭 무이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그게 딱 맞고 이치는 더 말할 나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성을 수순하며 일체 견고한 선근을 수순하며 견고 선근 그래서 수순 견고 일체 선근을 견고한 일체 선근을 수순하는 해양이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또 일체 원만한 대원을 수순하며 이게 중요하죠. 보살은 이 대원 이것이 살림살이고
보살의 그 힘입니다. 큰 원력, 그것을 수순하며, 견고한 법을 구족히 수순해서 일체 금강의 소불 능계라. 어떤 견고한 다이아몬드도 그, 말하자면 견고한 법, 이 회항의 법에 대해서는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체 금강 다이아몬드라 하더라도, 능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모든 법 가운데 이득자진이라. 그래서 모든 법 가운데 자제함을 얻는다. 무엇이? 회항이. 선용기심이. 그 마음을 잘 쓰는 것이, 그야말로 모든 법 가운데서 자유자재하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마음을 잘 쓰면은요, 통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다 무사통과예요. 사실 마음 잘 쓰면은. 마음 잘 쓰는 게 저절로 드러나는데, 말로만 아니고, 진정 마음을, 밑바닥까지 철저히 잘 쓴다면은, 그게 다 사람을 감화시켜요.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자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용기심하면. 금강당 보살의 개성이라, 설송인예이라, 송을 설하는 인연. 그때 금강당 보살이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대중들을 관찰하고, 법계를 관찰하고, 대개는 이제, 한 번만 나오는데 여기는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대중들을 쭉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더 폭넓게 우주법계를 다 두루 살피고 자꾸 심심위에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자꾸 화엄경의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깊고 깊은 매우 깊은 그런 이치 그 속에 들어가며 우리가 참 너무 수박 거닳기로 공부하고 있죠. 그래도 뭐 아직 8년째 지금 공부하는데 지금 이쯤 왔습니다만은, 정말 그 한자, 한 구절, 한 줄, 한 단락, 이거 하나 제대로 분석해서 파헤치고 서로 토론하고, 각자가 느낀 바, 깨달은 바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못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한자 한 글귀가 담고 있는 매우 깊은 그 이치에 들어가며 무량광대한 마음을 수습하며 회항하는 마음이죠. 회항하는 마음 선용기심이 무량광대지심입니다. 그것을 닦으면 대비심으로 보부세관하며 크게 의협비 여기는 마음으로 세관을 널리 두루 덮으며 그래 금 과거 미래 현재 부처님의 종성의 마음에 마음을 키우며 잘 자라게 하며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의 종성, 종자의 성품, 마음을 키우, 자라게 하며, 일체 재물 공덕에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공덕에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이 자제한 힘의 몸을 성취하며, 또, 모든 중생의 마음에 즐겨하는 바를 잘 살피며, 그 선근이, 가히 성숙한 바를 따르며 법성신을 의지해서 법성신 여기에서 법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법성원륭 무이상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야말로 진리 자체 법 자체의 몸 그것을 의지해서 색신을 나타내고 법성신 차별 없는 참사람입니다. 그 우리의 불성이라고 하는 거 한순간도 불성을 진여 불성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거 뭐 찾는다고 그렇게 어려워할 거 없어요. 물론 뭐 수십 년 고심해가지고 그것을 찾으면은 또 다른 차원이 펼쳐지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거 한 문제 때문에 지금 보살행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거 한 문제 가지고 이미 우리는 일체 동작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그것이 들어서 진여 불성이 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연히 안 이상은 그렇게 고심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낼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알기만 해도 돼요. 그게 이제 법성신이거든요. 법성신을 의지해서 이 색신을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전부 우리 색신이요. 색신이 지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법성신이 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진여불성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진여불성 안 시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왔으며 또 말을 어떻게 하며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부 진여불성의 작용입니다. 그런 제가 이제 가끔 그런 그 비유를 들죠. 김장할 때 장갑을 끼고 김장한단 말이야. 하루 종일 뭐 고춧가루도 만지고 무도 만지고 배추도 만지고 양념도 만지고 뭐도 만지고 그릇도 만지고 하지만은 우리는 뭘 만졌다? 고무장갑만 만진 거예요. 전부 마음이야. 전부 마음이라고. 경계도 마음이고 주관 나도 마음이야. 주관도 객관도 전부 마음이라. 주관 객관이 있을 수가 없어. 주관도 객관도 있을 수가 없다고요. 따지고 보면 사실 주관도 객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성신을 의지해서 색신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위현 색신. 색신을 나타내게 되고 성불 실력하야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개송을 설해 말하되 보살의 현신이라 그 다음에 보살이 현신 작구강하여 그 수순견고 일체 성근 회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보시를 행한 그런 그 내용들을 이 개송에서 쭉 한번 열거하고 넘어갑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었는데 개송은 이제 줄인다고 줄여도 또 상당한 양이 됩니다. 보살이 현신하여 구강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구강이 돼서 보살행 하려면 참 좋은 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어떤 작은 그 장이라도 보살행 하자고 장이 되는 것이고 어떤 그 입장에 오르면은 반드시 그것을 보살행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한다 그런 말을 해요. 세위중 최무등이라 세상 지위 가운데는 가장 동등함이 없다. 같을 것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국왕이 되면 최고죠. 대통령이면 최고잖아요. 복덕 위광성 일체하여 복덕과 위광이 복덕의 위광이 일체를 이겼어. 일체 스승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국왕이 됐을 때 그 복덕과 위광 스사모 큰 집에 갈 때 가더라도 가기까지는 최고야. 가기까지는 큰 집에 갈 때까지는 복덕과 위광이 일체를 이겨 보위 군맹 흥이 이룬다. 널리 군맹 중생들을 위해서 이익을 일으킨다. 그 좋은 일 하려면 얼마든지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어떤 사리사욕 부리지 않고 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뭐 이런 거 자기 사람, 자기 코드 뭐 이런 것만 정말 가리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모든 국민들을 이익하게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평등하게 모든 국민에게 이익하게 했다면은 기심청정 무염착하여 그 마음이 청정해서 물들고 집착함이 없어. 어세자재함 증정이라 세상에 자제해서 모두 모두 다 따르고 공경함이라. 홍선정보 이훈인하여 정법, 바른법,
정말 정직하게 그것을 정직한 바른 법을 널리 펴서 사람들을 가르쳐 후문인 사람들을 가르쳐서 보사 중생 해 안원이로다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얻게 하는도다. 정말 옛날 사람들은 이 구강쯤 되면은 뭐 팔찌보살이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팔찌보살쯤 돼서 구...